밥 먹으면서 그럼 대화를 주로 하시는 편이에요? 딴 때보다는? 네, 저희들이 다 맞벌이다 보니까 애들도 학교를 가잖아요. 아침밖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. 네, 표정만 봐도 알아요.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. 또한 우리 작은 딸 같은 경우는 너 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잘 봤니?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.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굳이 뭘 밝히세요? 네. 그 아빠의 저런 노력은 참 식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같이 먹어야 된다. 아, 근데 아빠가 음식을 진짜 빨리 드세요. 엄청 거의 5분 아니면 7분 또 먹고 바로 소파로 가시니까 여유롭게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해도 되는데. 왜 꼭 소파에 가서 눕는 거예요? 편해요, 누워있는 게. 편해요, 누워있는 게. 아, 편하죠, 누워있으면 다 편하죠. 제가 좀 편한 게 아니라 다 편하죠, 누우면. 네. TV 보시다가 바로 주무시... 대부분 그냥 주무시면 꼭 울고, 아까 사연에도 그렇고. 또 아빠가 근데 누우시는데 꼭 혼자 또 누우시는 것도 아니세요. 하영아, 일로 와봐, 좀 누워봐, 누워봐, 막 이러고. 아, 같이 누우라 그래? 네. 아니, 당연히 제가 누워서 편한데 다행히도 편한 걸 좋아하면 좋잖아요. 주로 눕방과 먹방을 좋아하시는구나. 먹방을 좋아하시는구나. 자, 옆에 여동생 좀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여동생 어때요? 언니가 고민이라고 나왔는데. 언니가 많이 안 먹어요.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 먹어놓고 좀 꼴보기가 싫은데 그쪽은 아주 그렇지. 개닥거리는 거 싫어하는데. 네. 좀 먹는데 상대방이 너무 안 먹으면 그래. 그래 진짜. 아빠가 언니한테 먼저 먹자고 하면 완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저까지 그래버리면 좀 아빠 속상해하시니까. 배려하는 마음에. 네. 아니 그 간식 등을 자주 이렇게 드시잖아요 사이사이에.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?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제가 술과 담배를 모두 끊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더 당기잖아요. 네, 당기죠. 요즘에서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걸. 그런데 그게 고민이 좀 많았어요.